유명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보면 보통 5세트 또는 3세트로 운동 루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왜 꼭 데드리프트만 꼭 한 세트만 진행하는 걸까요?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스트롱리프트 5x5 같은 경우는 모든 운동이 5회 5세트인데 데드만 5회 1세트입니다. 그 이유로는 매번 스쿼트가 첫 번째 운동인데 스쿼트를 5회씩 5번이나 들어올리고 데드리프트를 하면 스쿼트로 인해 허리에 피로가 쌓여서 5회씩 5세트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데드를 첫 번째로 하고 스쿼트를 하면 안 되는 거냐? 라는 질문에는 엄청 힘든 스쿼트를 하고 데드를 하면 데드가 정말 어렵다. 하지만 데드를 하고 스쿼트를 하면 스쿼트가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제멋대로 데드를 5회씩 5세트를 한다는 사람에게는 치아가 아프면 치과를 가서 치과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네가 혼자 치아를 고치진 않는다고 예를 들며 이 또한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그 다음 스타팅 스트렝스는 모든 운동이 5회씩 3세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데드만 5회 1세트입니다. 그 이유로 스타팅 스트렝스 역시 1세트 이상 진행하면 오버트레이닝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드리프트는 충분한 고강도로 트레이닝한다면 한 세트만으로도 근육성장에 충분한 자극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심자들은 저러한 충분한 고강도 1RM에서 5RM까지의 중량을 아직 끌어내지 못하기에 운동 초반에는 스쿼트와 같이 몇 세트를 진행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데드리프트의 단일 세트의 가장 흔한 주장으로는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말합니다. 중추신경계라 하면 쉽게 말해서 근력의 조절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즉 데드를 막 1세트를 초과해서 3세트 5세트를 진행하면 중추신경계가 피로해져서 근육의 출력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힘은 없는데 동일한 중량을 들어 올리니까 부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의 논문이 있습니다. 스쿼트와 데드의 중추신경계 피로를 비교한 논문인데 저항훈련을 받은 남성들이 스쿼트와 데드를 각각 1RM의 95%의 중량으로 2회씩 8세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데드가 스쿼트보다 더 높은 중추신경계의 피로를 유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스쿼트나 데드나 똑같이 빡센데 스쿼트는 5세트를 진행해도 되고 데드만 중추신경의 피로로부터 한 세트만 한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가장 타당한 이유는 데드리프트가 스쿼트보다 하강 지점의 척추의 기울기가 조금 더 기울어짐에 척추 중립을 위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여서 부상 발생의 예방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스트롱리프트 5x5란 프로그램을 처음 진행할 때 데드만 한 세트라서 의아함을 가졌는데 신기하게도 들어올리는 중량이 정말 한 세트만으로도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저 역시 초반에는 한두 세트 덜 될 것 같은데 하다가 어느 순간 데드가 한 세트라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